도움이 되는 정책을 짚어주는 정책 공감 시간입니다. 이소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확 좋아졌어요. 그쵸.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 마음 들뜨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저도 날씨가 좋으니까 휴가 어디 가야 되나 그 고민만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부모님 모시고 또는 가족끼리 가기 좋은 국립휴양림 소개해드릴게요. 네, 더운 날씨에는 딱이겠네요. 그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네. 휴양림으로 한번 휴가를 가볼까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휴양림 예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펜션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최저가가 비수기에 3인 기준 24,000원이고 네. 최고가가 성수기지만 이제 12인 기준 18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사이에서 모든 방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펜션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러네요. 최고가라고 해도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그렇죠.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예약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기본적으로 선착순 예약제고요. 최고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4일 이 사이에 예약을 하실 때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수요일마다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휴양.go.kr에서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국립휴양지가 또 전국 곳곳에 있잖아요. 그쵸. 도대체 나는 어딜 가면 좋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몇 곳 소개해 주시죠. 네. 국립휴양림이 전국적으로 29개가 있는데요. 제가 세 군데만 꼽아봤습니다. 네. 우선 전남 순천에 위치한 나간민속 휴양림입니다. 아, 네. 이 휴양림은 두 개의 산이 휴양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산과 숲의 진한 향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힐링하기에는 딱 좋은 휴양림이겠죠. 그렇겠네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기가 참 좋은데요. 네. 프로그램 한번 살펴볼까요? 네. 5월에서 8월까지는 숲 해설 프로그램이 특별히 진행이 되고요. 황토 염색 체험과 민속놀이 체험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순천만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아, 그래서 네. 정원 박람회 아시죠? 네. 거기랑 순천만 생태공원 코스로 묶어서 방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 황토 염색 체험이라는 게 좀 색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황토를 이용해서 옷이나 스카프를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고요. 네. 또 굴렁쇠 굴리기 같은 민속놀이 체험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즐기기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얼마 전에 호남 KTX가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그쵸. 이동하시기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휴양림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제가 동해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휴양림에서 넓은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건봉산 자연휴양림인데요. 네. 숨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네. 바다도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개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시설이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네. 5월부터 바다 낚시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휴양림에서 10분 거리에요. 임원항에서 낚싯대가 무료로 제공되니까 가족들과 함께 바다 낚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숲과 바다 아주 완벽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휴양림 한 곳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남해 편백 휴양림입니다. 네. 편백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네. 숲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 아시죠? 그렇죠. 네, 그 피톤치드로 머리를 맑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네. 떠나고 싶네요. 또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네. 여기도 숲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힐링하러 저도 한번 휴양림을 꼭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네. 이 더운 날씨에 숲속에서는 에어컨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싶다면 올여름에는 휴양림 어떨까요? 이 기자,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